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실장님 이하 그 센터 직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센터가 보통 이제 얼리 스테이지 컴퍼니라든지 아니면은 좀 벤처 캐피탈 바이오벤처 회사들을 좀 지원하는 것들이 좀 많고 결국은 그 회사들이 일단은 상업적으로는 IND를 승인받는 것까지가 1차 목표로 대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한 국내 식약처 IND를 어떻게 준비하는 게좀더 좋은가? 그리고 동시에 요새는 FDA IND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좀 많아가지고 어떻게 같이 준비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일까라는 부분들에 좀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준비 좀 강의 내용을 좀 준비했습니다. 아마 오성 쪽에 있으신 분들은 바이오 쪽이 좀더 많으셔가지고 뭐 질문 사항들이 훨씬 더 바이오 쪽에 좀 많으실 걸로 좀 생각되는데요. 그건 당연히 저보다 훨씬 더그 똑똑하신 D 섹션으로 모든 질문을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잘 메모하셨다가 두 번째 연재에게 질문을 하시고 저는 그냥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신약 개발에 대한 이해들을 좀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석세스률이 몇 퍼센트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신약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많은 바이오 벤처 회사들은 내 거는 절대로 실패 안할 거야라는 마음으로 저희를 찾아오시고 또 나는 너무 완벽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들어오시는데 아마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냥 통계상입니다.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의 프로젝트와 그 회사에서 하는 것은 훨씬 더 성공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나와 있던 통계율로만 보면은 임상 진입 후 성공률이 20%가 채 되지 않고 있고 또 많은 캔디데이터로부터 IND로 들어가는 확률들도 좀 적은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투자를 또 받으시고 또 많은 검증되신 상태에서 저희랑 일을 진행하시고 또 센터랑 일을 진행하시는 것들은 아마 성공률이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거고 또 IND까지 진입되는 것은 저희들이 또 해봐도 오시는 걸때50% 이상 정도로 성공률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그냥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좀 실패 위험은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내 것도 약간 실패할 수 있고 실패를 갖다가 어떻게 매니지먼트, 리스크를 매니지먼트 할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항상 염두에 두시는 것이 훨씬 더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내용을 넣습니다. 뭐 계속해가지고 이 부분은 나가고 요새는 뭐 페이스 1, 페이스 2 단계에서 아웃소싱을 전제로 계속 개발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뭐 페이스 3까지 끌고 가시는 분은 좀 없고 또돈 또한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바이오 벤처로서는 이 비용을 감당하기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식약처 우리나라 식약처하고 그 다음에 FDIND를 왔다 갔다 얘기하면서 같이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창조경제센터에서 지원하거나 아무튼 벤처캐피탈에서 지원하는 것은 요게 임상 일상으로 들어오기 전 단계들을 많이 지원을 하죠. 그리고 저희 회사에다 오는 거나 또는 이제 많은 질문들을 할 때가 비임상 실험 들어가기 전에 효력 시험을 가지고 아, 이것은 좀 효력이 있는 물질이고 캔디데이터가 됐고 하기 때문에 이제 좀 비임상 들어가고 이게 끝나면은 많은 부분들이 이제 결정화되기 때문에 바로 임상에 들어가겠다라고 이제 들어오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크게 모든 자료는 이세 가지 안에 걸려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CMC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제 품질 파트이고요. 그다음에 안전성, 유연성에 대한 것들이 독성에 대한 비임상 시험 자료이고 효력 시험 자료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임상을 하게 됐다고 하면 프로토콜, 임상 프로토콜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제품에 있어 가지고의 GMP 완제품에 있어 가지고 GMP화에서 생산됐다는 기록서들을 갖다가 제출함으로써 IND는 이제 신청이 됩니다. 저희가 대부분 전자민원으로 하고 있고요. 신약은 CTD 형태로 저희가 제출을 해야 되고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INDs에 가지고는 non-CTD 형태로 다 받아줍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NDA나 IND에서 요청하는 자료들은 대부분 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CMC에 대한 뭐 기시법에 대한 안정성, 그 다음에 효력시한 1번 ADM이 단회 반복 유전, 요까지가 저희가 보통 임상 1상에서 많이 요구하는 거고요. 임상 2상으로 넘어가면서 생식독성하고 발암성 부분들이 이제 많이 요구되게 되죠. 그리고 CMC 자료에 있어서 저희가 가장 이제 처음 하시는 분과 두 번째 하시는 분들의 차이점이 요게 임상 1상에서의 자료에 대한 준비거든요. 가드라인에 나와 있는 건데요. 임상 시험 기간에 따른 최소 투여 기간을 좀 가이드라인대로만 하면 되는데, 원칙은 임상 기간을 갖다가 커버할 수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임상 프로토콜, 내가 원하고자 하는 목적의 페이스 1 설계를 하시고 거기에 따른 투약 기간을 고려하셔가지고 비임상도 준비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의약품과 그 다음에 바이오 생약국이 좀 나눠져 있듯이 미국에도 시더하고 시버로 좀 나눠져 있고, 크게 생각되는 것이 바이오 쪽이면 시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케미칼 쪽이면 시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우리 항체라든지 이미 뭐 정형화되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 시더에서 봅니다. 그런데 이제 혈액제제, 뭐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버에서 좀 보고요. 거의 우리나라와 유사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고,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별도의 문제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 도장까지 찍어주죠. 그래서 임상시험 승인계획서 승인서를 이렇게 주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멘트가 별도 없으면 패스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가는 거고, 코멘트가 나오면 일단 클리니컬 홀드를 걸어서 그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갈 수가 없는 거죠.